이번 시간에는 선택과 관련된 명령들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 개의 오브젝트가 씬에 들어 있습니다. 이쪽 셀렉트로 갖고 all, 얘를 선택하면 씬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선택되고 none을 선택하면은 선택된 모든 오브젝트의 선택 상태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인버트는 얘를 선택하면은 두 개는 선택 안 되어 있고 하나는 선택되는데 이제 인버트라면 선택된 것은 선택 해제되고 선택 안된 것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셀렉트 메뉴로 가서 박스 셀렉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얘는 얘를 선택하고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이 박스 내에 들어온 것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두 개가. 이 명령은 한 번만 실행되고 자동으로 명령이 취소가 됩니다. 이 셀렉트에서 이 명령은 키보드에서 B키를 눌러갖고 B 그럼 이렇게 바로 박스 셀렉트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또이 명령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B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 상태가 준비되는데 클릭하고 들어가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클 셀렉트 단축키가 C입니다. C키를 눌러갖고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휠을 들어가면 이렇게 좀더 키워줄 수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오리진을 지나가야지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갖고 서클 셀렉터 모드로 빠져나갈 수 있고 그리고 선택 상태 좀 해제해주고 빈 공간 클릭해서 선택 상태 해주고 이제 타입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전에 살펴봤는데 뭐 메쉬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큐브가 선택됩니다. 선택 상태 풀어주고 이렇게 타입별로 메쉬 선택할래, 뭐 라이트 선택할래, 카메라 선택할래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셀렉트 액티브 카메라가 있습니다. 액티브 카메라 키보드에서 숫자 키보드에서 0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액티브 카메라로 카메라에서 보여주는 뷰를 볼수 있는데 여기 아웃라이너에서 보면 액티브 카메라는 여기 카메라 이렇게 작은 박스가 둘러쳐져 있습니다. 다시 0키를 눌러갖고 한번 Shift A 누르고 카메라 추가해 주겠습니다. 지키를 누르고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데 얘는 새로 만든 겁니다. 얘는 액티브 카메라고 액티브 카메라 옆에 카메라 카메라입니다. 그 옆에 카메라 아이콘이 있고 액티브 카메라에는 이렇게 보면은 작은 사각형 박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카메라가 여러 개 배치되어 있을 때 지금 숫자키 0을 눌러봅니다. 그럼 0을 눌러줬을 때 카메라 뷰를 볼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카메라가 액티브 카메라인지, 즉 어떤 카메라가 보여주는 뷰인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셀렉트에서 Select Active Camera. 그러면, 아, 얘가 Active Camera이구나. 그러면서 여기서도 선택한 카메라 옆에 이렇게 사각형 박스가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Select Mirror 같은 경우는 미러된 오브젝트가 있을 때, 미러된 오브젝트. 만약, 얘, 이 오브젝트를 미러 시킨 대상이 있다. 그럴 때, 얘를 미러시킨 대상을 찾고 싶을 때얘 선택하고서 얘를 해주면 되고 셀렉트 랜덤 같은 경우는 씬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랜덤하게 무작위로 선택할 때 이용합니다. 별로 그렇게 도움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more less 되게 유용한 명령입니다. 요 밑에 것도 좀 유용한 명령인데 more less라는 명령은 주로 어느 때 쓰냐 얘를 선택하고 태키를 넣어서 에디트 모드로 가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선택하겠습니다. 좀잘 보이는 쪽. 요 하나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선택하고 이쪽 셀렉트를 가갖고 셀렉트 모 레스를 가겠습니다. 모. 그럼 주변에 이 버텍스들이 더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긴 선택이 안 됐고 얘보다도 좀더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한번 얘 말고 잠깐 H키 눌러서 감춰주겠습니다.
몽키를 만들어주고 태키 눌러주겠습니다. 버텍스가 모두 선택된 상태인데 이 중에서 얘 하나만 선택했습니다. 버텍스 얘 하나만 선택한 겁니다. 얘 버텍스가 좀 헷갈리면은 여기에 페이스를 하나 선택해 주겠습니다. 페이스를 하나 선택한 상태에서 셀렉트로 가고 보면은 Select More and Less가 있습니다. 여기 단축에 Ctrl 키를 두고 숫자 키패드에서 플러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얘 주변에 있는 페이스가 추가로 선택됩니다. 또 해주고 싶다. Ctrl 플러스 키. 그러면 주변으로 더 넓게 선택됩니다. Ctrl 플러스. 이번엔 반대로 좀 축소 선택하고 싶다. 그럼 Ctrl 마이너스. Ctrl 마이너스. Ctrl 마이너스. Ctrl 마이너스는 셀렉트해서 여기 보면은 레스입니다. 컨트롤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키가 키보드에서 우측에 있는 숫자 키패드에 있는 마이너스 키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버텍스 선택하고 주변의 버텍스. 지금 선택된 버텍스 기준으로 주변의 버텍스를 좀 추가로 선택하고 싶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플러스 키. 점점 버텍스들이 추가로 선택됩니다. 좀 축소 선택할래?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이너스. 아주 유용한 단축키니까, 명령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태키 눌러서 빠져나가고, 셀렉터 메뉴에서 이번에는 이 패런트 차일드도 이게 좀 가끔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얘로 바꿔주고, Shift, 미리 한번, Shift 딜하지 말고, 그냥 Alt 딜해주겠습니다. 얘를, 그냥 복제하는 것과 링크 상태를 복제하는 거, Alt D. 얘를, Alt D. 우클릭하고, 이렇게 해주고, 또, Alt D, 우클릭하고, 복제된 걸 이동시켜줍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스케일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얘 자식, 얘는 부모. 컨트롤 P 해주겠습니다. 또 얘를 자식으로 하고 얘를 컨트롤 P를 누르고 부모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얘가 움직이면 다 움직입니다. 얘가 회전하면 자식이 또 회전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작업하다가 얘를 선택하고 얘 자식을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럼 여기 보면은 닫는 가까로입니다. 닫는 가까로, 여는 가까로. 여는 가까로는 이렇게 돼 있는 거, 닫는 가까로는 이렇게 돼 있는 문자인데. 패런트 선택한 상태에서 얘 자식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닫는 가까를 눌러줍니다. 그럼 얘 자식 선택하고 얘 자식도 선택하고 싶다. 닫는 가까로. 얘 부모를 선택하고 싶다. 여는 가까로. 부모 선택하고 싶다. 여는 가까로.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 자식 간을 바로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얘 숫잔을 선택해 보면은 숫잔 안에 숫잔, 그리고 숫잔 안에 숫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가 되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그리고 좀 살펴볼 것이 또 있는데, 이건 됐고, 링크된 것을 찾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얘하고 얘는 링크가 됐습니다. 아까 Alt 플러스 T를 이용해갖고. 얘를 선택하고, 얘하고 링크된 거, 얘하고 링크된 오브젝트를 찾고 싶습니다. 이쪽 셀렉트로 하고, 셀렉트 링크 돼갖고 오브젝트 데이터. 그럼 두 개가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됩니다. 그리고 얘 보면은 링크된 대상을 선택할 때 오브젝트 데이터도 있지만 재질이 링크됐을 경우 찾고 싶다 그러면 여기. 그리고 파티클 시스템이 서로 링크돼 있다. 그럴 때는 여기를 이용해서
파티클 시스템에 링크된 다른 오브젝트들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